동생들한테 사실 제가 오빠가 돼가지고 해준 건 없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선물만 받고 진짜 일단 고마워 너네한테 고맙고 원하는 선물을 줄게 하나 둘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지? 자기 쓸 수 있는 돈이 어딨어?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중요한 그게 아니냐고요. 자, 진정하고 일단 진정하고. 진정하고.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데요?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. 저희 제가 아낀 동생들이에요. 정신 나가는 한 명, 대가리 큰 애 한 명 있는데 이 동생들한테 사실 제가 오빠가 돼가지고 해준 건 없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선물만 받고. 근데 이런 건 처음이잖아. 내가 본인이 안 예뻐할 수가 없거든. 아 예쁘다. 보려고는 고맙다. 부러워. 근데 재현이가 제가 진짜 신경 써서. 매너 뭐야? 아 예쁘다. 맞아 맞아.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그리고 제가 너무 얻어먹은 게 많아서 진짜 일단 고마워 너네한테. 그래서 내가 너네 이제 원하는 선물을 줄게. 내 한도 금액은 없어. 어? 호피언 줄게. 진짜? 돈이 어디서 나는데? 쟤한테 물어봐야지. 아니 그렇게 받는 거는 저도 그러니까. 아니 이래가지고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또 그냥 줄 수는 없고 도파민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룰렛을 만들어서 거기 너네가 이렇게 다트 던져서 이렇게 찍으면 사주겠다. 샤넬 빼기? 샤넬 포함. 물론 흥미를 좀 적어줄 수도 있어. 금액대로. 이만하게 만들 것도 샤넬. 뽀랭이가 이제 나한테 뭐 해줬지? 해주고 가야 다 얘기해. 후두지법. 메바커피. 아, 엔세. 야, 메바커피는 좀 빼자. 짜증나. 아니,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나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좋았어. 편지, 손편지. 아, 좀 따서. 아, 그러면 희연 거랑 뽀링 거를 따로 만들어. 따로. 왜? 아니,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니라고 해. 아니 지금 샤넬도 출연 몇 번을 해줬는데 희연이가 나한테 진짜 많이 해줬어. 맞아요. 그 뭐야 명품 레지랄 그거 레전드스 이거 그 여우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제가 예전에 그 백화점 가서 한번 봤는데 티셔츠가 막 2, 30만원씩 하더라고만요. 근데 희연이가 그 위아래 세트로 사줬어요. 반팔 반바지 그게 거의 막 한 50만원 되겠죠? 네, 가격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네, 짭이요? 그렇습니다. 사실 동묘에서 제가 건져서 아, 돌아가 있더라 있었고 최근에 또 그거. 제가 서운하다고 한번 찡찡댔더니 에어팟이 네. 에어팟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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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무 진짜요? 너무 언제 그렇게 다 해줬어? 아니 최근에 재현이랑 싸웠잖아. 그래서 내가 이제 스케치북 편지랑 해가지고 나중에 그럼 제 영상에서 올라가니까 봐주세요. 손편지 네. 야 너 뭐라도 해봐. 뭐라도 지어짜봐. 아니 아까 아 여행 갔을 때 내가 커피 엠회래요. 그래가지고 지금 할 건데 네. 너네가 원하는 리스트라면 쭉 만들어보자. 아 오케이 일단 저 오케이. 이제 제가 해봐. 이제 9월에 이사를 가는데요. 이상한 집 냉장고가 없어요. 냉장고가 이제 있었으면 어느 정도 크기 가격을 얘기해 드릴게요. 가격 제가 요구해서 많이 사니까 그래도 한 몇십만 원대 100만 원대 정도 몇십만 원대 100만 원대 너무 차이나 너무 야 100만 원대가 몇십만 원대가 아 근데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. 양문형 이 정도? 아 이 정도 요 정도 요거? 아 이거는 싸 이건 싸 요거? 오케이 냉장고 또 필요한 거 있어? 청소기 너 신천형이니? 너 돈 벌어가려고 너 경품만 하는 데는 아니야. 내 마음을 주는 거지. 제가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되게 좋아해요. 그 행성 모양 야 니네 별에서 만든 거구나. 근데 거기 거 뭐? 모든 좋아요. 그것도 하나 합시다. 마세라티 그게 뭐예요? 자동차? 아니 씨발 아 저 그거 하고 싶어. 뉴비트? 그 폭스바겐 2,000만 원짜리 차 있거든요. 기동님이 추천해줄 거? 장수풍뎅이? 뉴비트? 2,000만 원? 오케이. 뉴비트를 장수풍뎅이 사육세트 뭐냐고요? 왜 외국어야 말해.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부르면 이렇게 돼. 저 기침백 하나 가지고 싶어요. 이거 없어요. 기침백 얼만데요? 나이키랑 그, 메가커피 얘네 그런 거 한... 아니 왜요? 아니 마음이 중요하고 화장품 이런 것도 얘기해 그냥 어 그래 화장품 라이트 한 것도 얘기해도 돼 지그재그 50만 원권 오 100만 원권?
나이키로도 집어주고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. 아 저 마음 저 있어요. 저 제가 진짜 갖고 싶은 널디의 잠깐만 이 잠깐 이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데 잠깐만. 왜요? 제이한테 잠깐만 제이. 아 BGM도 여보 그 내가 이제 촬영 중인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지? 자기 쓸 수 있는 돈이 어딨어? 자기 못 들고 그러냐면 우리 안 그래도 추석 때인가 이제 애들한테 선물 하나 해줄 스케줄로 했잖아. 근데 이제 룰렛을 돌릴 거야. 그냥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. 근데 이제 내가 자기 허락을 안 받으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살짝 그 협조를 받는 거거든. 아 자기 거기서도 도박하네. 맞아. 혹시 걸리면 일부 모자란 금액을 지원해줄 수 있어? 아 그 정도는 지원해줄게. 고마워 사랑해. 너 좀 수상하다. 아니야 진짜 진짜야 진짜예요. 자 마음. 아 마음 써? 그럼 샤넬로 바로 갈게요. 어? 샤넬로 바로 갈게요. 구찌 샤넬? 네. 근데 저 사실 명품 관심 없고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어요. 장난친 거지 여태까지? 뭔데? 소파 사주세요. 왜냐면 토크쇼 찍는데 소파도 딱딱해. 아 소파. 그런 거 소파. 목수산 시장. 10회권. 10개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2개 채울게. 너 씻겨주기. 아! 무슨 소리야! 아니 아니. 씻겨주기 쿠폰. 방구 냄새 얼굴을 직방으로 막. 방구 얼굴에 직방으로 끼고. 말도 안 돼. 하고 싶을 때 발등에 뽀뽀하기. 발에 뽀뽀하기, 방구 냄새 얼굴에 직방으로 막. 쿠폰 이렇게 하면 너가 마를 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. 너무 더러워.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, 알았지? 빠빠라바. 빠빠라바바. 여기 떨어지면 여기 벌칙들이 다 있어요. 아 말도 안 돼. 이렇게 이거 개무와.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야 돼. 걸치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막 이렇게 걸친다 이러면 밖이야. 말도 안 돼. 밖이면 무조건 광고라는 거예요? 아 그럼. 어떡해. 뭐가 더 좋아해 언니는? 나 솔직히 말하면 삼킨바임이 아니면 나 애플 워치? 자 참고로 여기서 맞추시면 바로 택시 타고 그냥 가서 삽니다. 샤넬 구찌 맞추면 바로 사러 갑니다. 진짜요? 맞죠 재현님? 바로 갈 때 바로 그냥 지금 바로 삽니다. 아 쿠파빈 나와. 연습 한 번 하면 안 돼? 연습 한 번 기회 한 번. 나 씻겨주기 걸리면 너무 좋아하고 싶은데. 자 연습. 언니. 나한테 좀 더 뒤로 가야 돼. 잠깐만 한 번만 있어봐. 나는 선물 넣어줄게. 출석 엉덩이가 걸쳐졌어. 그럼 이거 찾아줄게. 아 이거 희연이가 이거. 아 이거 진짜 못하는데. 뭘 노린 자본 얘기해줘. 지금 비비하고 있었어 이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러면 꽝이야. 아 어떡해. 뭐 어렵다. 샤넬 해볼게요 샤넬. 씨 꽂히는 거 아니야? 벌칙이 걸려도 나는 선물을 해준 거야. 그걸로 손해를 안 난 해드려 마음 쓰고 나. 결혼해줘. 얘는 딱 한 번이야. 뭐 뭐가 나나 몰라 그냥 아무거나 쓰지. 아 그럼 뭐 아니지. 그러고 방금 걸려. 자 갈게요. 간다. 프로치가 시가가 얼마야? 한 60 하지 않나? 저 잘 몰라요 저. 그 저희 커플 어때? 구바산 중고로 사면 저. 요즘에 가 애플워치 할까요? 안 좋아하니까 그럴까? 제 커플 애플워치 할게요 재현이. 너 발 뽀뽀 걸린다! 걸렸어! 아, 걸렸어!
시간은 내가 공짜로 해주는 거고. 아? 아. 나 사줘. 알겠어. 아, 그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말, 너 진짜 마지막이다, 그러면. 아니, 이거 걸리면 옷은 사줘. 아니, 이거 사줘. 어떡해. 알았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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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게 먹혔어요? 우리 다른 사람도 불러올까요? 어? 다른 사람도 불러올까요? 직업 말고. 지금 말고 누구? 무사장님? 저희 무사장님 선물할 만 하잖아요. 자, 근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제가 추석 선물로 아마 애드미라고 하는데 그냥 드릴 순 없고 무사장님 방구 쿠폰 나오면 방구 쿠폰 쓰세요. 그러니까 그 부산 저거 구찌 사다가 잘못하시면 저 방구 쿠폰 제가 오 구찌 신발 사달라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지금부터 하지 마. 별로 하지, 별로 하지. 야, 바로 가자. 와, 지금 무슨 일로요? 야, 다 왔다. 야, 서비스 쇼핑도 돼요? 아? 서비스 쇼핑. 저희 오단 아디다스 매장이 너무 못 들어가. 아, 오늘 좋은 맛 먹었는데 왜 자꾸 아디다스니, 서비스 쇼핑이니. 애플. 아, 애플 매장. 아, 이거 안 사봐서 그런데 이거 너무 좋은 거야. 되게 이게 예쁘다. 애플워치가 뭐가 있어요? 가장 이제 저렴한 라인업이 이제 있는데 울트라는 100만 원. 그러게. 근데 우리가 손이 작아서 그 이게 원하는 사이즈랑 이게 뭐 이렇게 재고가 막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서 로켓 배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핑크색 아니면 또 싫다 그래가지고. 이렇게 좀 가보고 부사장님 신발 사러 가자. 오케이. 빨리 가자. 뭐가 있군요? 이건 쓰라고 있어. 말도 안 돼요. 부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지금 신발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취향이 안 맞으면 그렇잖아요. 사모님 신발 보여드릴게요. 또 이게 취향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. 자, 이거. 오, 좋아, 좋아. 이거 영수 주문 안에 넣어놓을게. 부사장님 보시라고. 아, 왜 그래요? 좋은 의미로 선물해준다는데. 아이가, 그냥 생색 내야지. 있었더라고. 아, 생색내요. 추석이니까요? 나 이제 확실히 알았어. 뭐요? 난 이렇게 베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. 왜요? 마음에 알이요. 받기만 할 거예요? 그래서 제이님한테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? 아, 나 애들 거 아직 어? 아니 애들 거 아직 안 시켰는데 오면 바로 시키자. 예. 있던데 재고? 근데 그거 비싼 걸로 시켜야 있던데. 얼마짜리였는데요? 10만원. 희연님 거는요? 아, 그래서 희연도 똑같은 거 사줘야지. 60만원짜리? 뭐 희연님 거는 괜찮은데 포링 거 마음 아프고 이런 거 아니죠? 어?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. 마음이 중요한 건데.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마음이 아리다 그러니까 왜 그 마음이 중요한 그게 아니냐고요. 합치면 160이야. 결국 매중 키친에 재열님 돈으로 사입은 거네요. 그럼. 아니지. 아, 손해봤네. 헐 대박. 애플워치 처음 써봐요. 지구에서는 전기가 되는 시계를 쓰는 전기 맞아 볼래 우리? 우와. 어, 너무 조그매서 애기 낳고 제 애기 처음 키우는 것 같아요. 이거 어떻게 차요? 사주세요. 응? 예쁘다. 저런 룰. 그러니까 색깔 너무 예뻐. 마음에 들어. 아, 재현이 근데 스페싱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?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얼굴보다 작아요? 머리카락이. 잘 쓸게요. 진짜 잘 쓸게요, 재현이. 아싸. 오 예! 감사합니다. 아싸. 감사합니다. 드림이 안 듣네요, 사무실은. 왜 이렇게 좋아해? 내 특허도 빌려서 그냥. 나는 귀엽다, 그래. 태연이야? 어. 확 죽어버린다, 그래. 아, 뭐 자꾸 어디냐고 물어봐. 뭐 배달기사야, 뭐여. 아니, 저거 나 노래 올라오는 거. 나한테 맨날 왜 귀여워.